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쉬움이 전혀 없으신 부유하신 분이시요 모르는 것이 전혀 없으신 전지하신 분이시요 못하실 것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어떤 것도 영원성 속에서 해결하는 분이시요 그리고 영원성 속에서 역사하는 분이심을 인정하시는 분 아멘합시다. 그는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 전혀 느낄 수 없을 때 그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래서 모세도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무 쉽다. 스스로 있는 자라 말해라.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킬 자라 말해라. 이분은 잡히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우리 인간에게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뜻을 나타내셨는데 성경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공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공개되었기에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난 얼마나 절망스러운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의 뜻의 전체를 이루셔야 하는 그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5절 이하에 성경이 누구를 말하는 줄 아느냐? 나를 말한다. 아버지가 누구를 말하는 줄 아느냐? 나를 말한다. 나도 나를 증거한다. 성령도 나를 증거한다. 너희도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은 예수시니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예 자기 자신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다 살려내는 이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 살려내는 이것이니라. 왜 살리는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셨느냐? 이미 우리는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란 말과 영원성이란 얘기는 육체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육체는 영원히 살 수 없고 영원성 속에 육체가 존재할 수 없기에 바로 영원히 사는 내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나도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생하시니 나도 영생해야 되는데 인간은 죄를 지어 죄값은 사망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죽어서 만약에 지옥에 가서 아주 활활활활 불타는 지옥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지옥 영혼이 어찌할 수 없는 지옥 소금치듯 치는 지옥 그리고 유황 불모처럼 타고 또 타고 타고 또 타는 지옥에서 영생한다면 이보다 불행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뜻은 너희는 지옥에서 영생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해야 돼. 해서 우리의 인간이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서 지옥 가기로 작정된 운명과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운명과 숙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운명과 숙명을 파괴시킬 권세는 예수밖에 없으시다. 바로 죄를 파괴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예수로 알리게 된 것은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2000년 전에 찔렸으니 여러분의 허물은 오늘로 도말되기를 원합니다. 내 허물을 갖다 죽으셨으니 오늘로 내 허물은 사라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땅에서도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하옵소서.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타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죄악도 그가 짊어지고 갔습니다. 내가 받을 징계도 그가 짊어지고 갔습니다. 내가 병들어 고통당할 질병도 그가 채찍에 맞아서 짊어지고 갔습니다. 우리는 타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우리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인 사망을 갚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피 쏟으셨으니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육간의 모든 고통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종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같이 저주의 종말은 예수께서 만드셨다. 지옥의 종말도
예수로 만드셨다. 우리는 모든 고통의 종말이 내게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지신 분 아멘합시다. 참혹한 죄로부터 오는 지옥의 종말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합시다. 얼마나 감사해.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혼몸 지키셨네. 괴로움과 슬픔 오른손 번쩍 들고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사람이 영원한 뜻을 정하기를 자기 아들 죽여서 그를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사단적 행위를 저지른 원수 같은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여서 살려내겠다는 뜻이 지구상에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 큰 뜻을 싸구려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만큼이나 큰 교심을 자인하면 아멘합시다. 인정하지 않으면 절망적인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하고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아들을 죽여서 내 허물을 담당하고 아들을 죽여서 내 죄악을 해결하고 아들을 죽여서 내가 받을 징계를 대신 받게 하고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의 나무의 저주에 달리게 하고 아들을 죽여서 그 모진 채찍에 맞게 해서 내 질병을 고치시고
아들을 죽여서 사망으로 오는 이 죄값에 고통당하는 인간을 살려내겠다는 이 강력한 의지와 뜻을 주전 6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600년 후에 이르시고 그 이루어진 때가 2000년이 지났으니 어찌 이런 뜻이 어디 있으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받아라, 돈이 있으면 복이다, 세상껏 잘 되면 복이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성이 복이라고 했지 그런 것들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정말로 영원성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첫사람 아담부터 어찌 하나님께서 축복의 배신자가 되었더냐, 축복의 배신자가 되었더냐, 은혜의 배신자가 되었더냐, 은혜의 배신자가 되었더냐, 사랑의 배신자가 되었더냐, 어쩌서 사랑의 배신자가 되었더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든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고 하나님과 같은 은혜 아래서 하나님과 같은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만들면서 불행하게 만드는 실과는 먹지 마, 먹으면 청룡 키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말할 때는 그 말씀의 뒤에 먹게 하는 놈이 반드시 있다, 먹을 수밖에 없다, 너는 이 괴계를 이겨내야 된다는 뒤에 의미가 부여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마귀는 뱀을 이용해서, 그것도 남자도 아닌 비겁하게 여자를 이용해서 실과를 먹게 만들고 남편도 먹게 만들어 청룡 죽음이라는 절망을 가져왔으니, 이 아담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영적인 존재라는 말인데, 다 같이 아담, 영적인 존재. 여러분도 다 아담이므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므로 육체는 영적인 존재를 위해서 잠시 살다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육체는 육체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위해서 사는 존재임을 확실하게 인지하면 아멘합시다. 예. 근데 영적인 존재인 아담이 죽었을 때는 바로 그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죽어서 차라리 육체처럼 한짐의 흙으로 돌아가 사라져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죽음이란 말은 뒤에 형벌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느냐? 거기는 풀무불 같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느냐? 소금치듯 타는 곳이야.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느냐? 새토록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곳이야.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느냐? 타는 유황 불못 같은 곳이야. 절대로 이 지옥은 가지 말라고. 자기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었으니 우리가 제사함 받고 지옥의 신세를 면한 자요, 다시는 지옥 가기 위해서 말씀을 범하지 말라, 불순종하지 말라, 절대 순종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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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가장 실패자가 누구냐? 가장 실패자가 누구냐?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복음 16장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는 가장 실패자입니다. 병들었습니다. 거지입니다. 노동할 기력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벌어먹을 인력이 되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씹어뱉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와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두
다 봐도 불행합니다. 야, 불쌍하다. 야, 불쌍하다. 불쌍하다. 다시 말해서 불쌍한 자에게는 불쌍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는 의미의 말씀을 긍휼을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누구냐? 주님 바로 납니다. 납니다. 제가 가장 주님의 긍휼함을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기가 얼마나 긍휼함을 입어야 할 사람임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데 내가 나를 긍휼히 여겨봤자 긍휼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긍휼함을 입게 하고 여겨서 해결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의 피밖에는 없네. 회개밖에는 없네. 구원밖에는 없네. 만약에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얼마나 긍휼히 여겼냐? 예, 너는 지옥에 가서 가장 불행한 인간이 되면 안 돼. 그래서 그가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사건은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으니 그래서 주님이 오신 날을 성탄이라고 하잖아요. 같이 성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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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에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데 좀 미안해요. 주님 죽으러 왔는데 주님은 아이고 난 죽으러 왔다는데 내가 기쁘다 참 미안해. 근데 그분이 오셔서 나를 살려내서 나는 기쁜데 그분은 죽으시는데 어떻게 나 기쁨만 드러내겠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성탄절을 맞이해야지. 알아들었어요? 성탄절을 맞이해야지. 그게 그가 육신으로 왜 왔느냐?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이 지구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요? 접니다. 얼마나 불쌍하냐? 예수님이 와서 내 죄 짊어지고 죽어서 나를 채워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가 불쌍한 사람이요. 내가 정말로 자존심도 없어요. 난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근데 내가 얼마나 불쌍하냐? 자, 세상에서 얻어먹으면 어때? 도둑질하는 사람 보나? 얻어먹는 사람이 어디 법적으로 걸리는 사람 봐서요. 도둑질하는 사람 법에 걸려서 법적 처벌을 받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돈 있어, 내가 잘 살아, 훌륭해, 대단해. 그러나 그 속에 영원히 하나님의 긍휼함을 그 아들의 목숨으로 그 피로 얻지 못했다면 그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어. 우리는 참으로 어깨 딱 펴고 나는 영원성을 가진 영생을 가진 사람이야. 영생하시는 이의 목숨을 내게 주어서 난 영생해. 영생하시는 이의 피 흘려도 피의 생명으로 살게 됐더니 나는 영원해. 영생하시는 이의 말씀을 가지고 사니 나는 영원해. 80년 살다 없어질 육체가 대단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소? 촛도막 같은 인생, 타버리면 끝나는 인생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오. 그지 나사로가 세상을 끝냈어요. 육체는 병들었거나 개가 심지어 종기를 핥아먹거나 얻어먹었거나 상관없이 한 줌의 흙으로 똑같이 가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서 조상 아브라함 품에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이 A 플러스 B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최고의 지식은 내 영혼이 사는 지식, 예수를 알고 만나고 경험하고 그
그로 살아가는 지식이라 이 말입니다. 영원히 사는 지식이라 이 말입니다. 이 지식보다 큰 지식이 어디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조화로이 연락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아주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소유하면서 아주 세상에서 멋지게 산 호강한 사람이었대요. 안 될 것이 없이 산 사람. 그러나 인생의 세월 앞에 버티는 육신이 있습니까? 세월은 무서운 작두날처럼 세월이 지나면 벌써 목을 딱딱딱딱 잘라서 한 줌의 흙에 내던지고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면 지옥에 파괴치는 무서운 잔인한 세월. 우리는 세월 속에서 내가 잔인한 세월을 만날 것이냐 행복한 세월을 만날 것이냐, 우린 이 땅에 육신이 있을 때 결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예, 부자가 이 땅에서 나는 선민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래봬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야, 적당히 구제하고 적당히 지키고 살면서 나야 죽으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기겠지, 유대인이요 선민이고 율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간 곳이 어디냐?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야, 이 자식아, 지옥이야. 응? 누가 일러 죽었어? 먼저 간 사람, 먼저 간 영혼들이 누가 일러 죽었어? 지옥에서 인간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자식아, 지옥, 지옥이야. 내가 여기 왔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는 정말로 모태신앙이라 천국 가는 것이 아니오. 몇 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살려주려는 피의 공로를 만나야 돼. 피의 공로는 누가 만나느냐? 교회 온다고 그냥 만나느냐? 예수께서 공생의 초등성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회개하면 어떻게 자는 거야? 응? 회개하면 어떻게 자는 거야? 응? 그러니까 네가 죄를 내놔. 내가 대신 죽을게. 주님은 네가 내놔. 내가 죽을게. 다시 말해서 네 죽을 죄 내게 내놔. 내가 대신 죽을게. 회개하란 말이 무슨 얘기냐? 네가 죽을 죄 내놔. 내가 대신 피 흘려 죽을게. 네 죽을 죄 내놔. 내가 대신 피 흘려 죽어서 그 피가 내 안에 생명이 되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확증의 증거가 되게 하되 그 증거를 성령이 증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주님이 회개하라는 말 속에는 이미 나만이 아니라 지구의 75억 인구,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구는 회개하라. 내가 진작 내 죄 짊어지고 피 흘렸어. 회개! 그래서 주님의 피의 공로를 만날 사람은 그냥 교회 와서 아무리 말씀 들어도 못 만나. 아멘 아무리 해도 못 만나. 어떻게 해야 만나느냐? 내 속에 죄를 들고 예수님의 피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죄와 자기가 죽어 흘린 피와 바꿔주려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왔다 이 말입니다. 인정합니까? 인정하나요? 할렐루야! 이런 사실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냐면 엄청난 절망 속에서 힘없는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우리는 정말로 운명을 끌어안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순간부터 영원히 영원히 결정된 숙명대로 지옥의 고통을 끊고 살아야 될 때 우린 이것만은 안 되지. 이것만은 안 되지. 이것만은 안 되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자라고는 말이 뭘 믿자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자는 얘기야? 종교를 선택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피 흘리신 그분 앞에 죄를 내놓으면 그 피로 바꿔줘서 내 죄는 도말되고 피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나도 피할 수 없어.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부름을 입어 내게 주 앞에 왔으니 여러분은 최소한도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부르심을 입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정말로 엄청난 축복이죠. 참 감사하죠. 아버지의 부르심을 입은 것은 아들을 만나라 그 말이요. 피 흘린 아들을 만나라 그 말이요. 참 감사하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자요 전지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 잘 들어봐.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이 된 피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 다 같이 천지만물은 육신이 살라고 주셨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은 내 영혼이 살아라고 주셨다. 그럼 천지만물 속에 사는 사람은 천지만물이 시한적 존재요 끝나는 날이 오는 종말이 오는데 내 영혼은 지옥에 가나 천국에 가나 종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영원성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라고 했는데 얘 어쩌다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도전했던 마귀 사단 귀신 고놈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던가. 어쩌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딱 두 가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이 성경은 굉장히 많은 것 같으나 딱 두 가지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근데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리라노. 알려고 하리라노. 참 답답한지 알려고 하지 않아. 우리는 반드시 하라는 일은 우리는 육체가 죽어도 해야 되고 네. 까짓 거 죽으면 천국이니까 하지 말라는 일은 죽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까짓 거 죽으면 천국이니까 어차피 육체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니 기왕이 순종하다 죽자 이 말이야.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순교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처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가져올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상처내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내 영혼으로 말하면 하지 말란데 죄를 지어 내 영혼이 죽어 지옥 가면 안 되는 것이요. 내 영혼 지옥 안 보내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어도 해야 되고 죽어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아담이 하지 말라는 짓에서 죽었으니 성경은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하나는 적극적인 명령 하라 그게 하라 그거요. 근데 구약은 거의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근데 신약은 거의 내 복음을 증거하라 사랑하라 저 충성하라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어는
하지 말라라고는 소극적인 명령으로 말씀하셨고 신약의 헬라어는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말씀하셨으니 네. 여러분 지금 하라는 시대에 태어났으니 네.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목숨이 끊어져도 하지 않는 사람 네. 그게 누구냐?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네. 그 피를 더럽게 하지 않으려고 네. 아멘 합시다 네. 죽어도 하지 않는 것이요 하라는 것은 죽어도 하는 것이니 근데 왜 기도하라는 데 아니요? 왜 기도하라는 데 아니요? 기도보다 쉬운 게 어딨냐 이 말이요 구하라 주시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자, 이 세상에 자기 죽음에 피 흘려서 나를 살리시니가 자기 명예를 주면도 앞으로 또다시 죽을 죄를 범하거든 이 명예를 가지고 기도하라 예수라는 이름 속에 그 피가 있고 예수라는 이름 속에 그 살이 있고 예수라는 이름 속에 생명이 있고 예수라는 이름 속에 영원히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보태서 해결할래 할 수 없는 지옥 갈 죄의 문제가 그 피의 공로 앞에 내놓는 순간 아주 도말되어 무효가 되어버리니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 이름 안에 피의 생명이 넘치며 권세가 넘치냐 이 말이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 병 고쳐 무엇이든지 구해 내가 시행하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왜 하라는데 안 할까 예수 이름으로 해서 된다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했어 끝나버렸다고 그랬어 더 이상의 상대할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16절부터 18절까지 그 이름을 믿지 않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끝났다 이미 결정 나버렸다 그 말이오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으로 충성하고 그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 이름으로 대접하고 그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 이름으로 전도하고 내 생각은 그 이름을 위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는 내가 예수의 이름의 명예가 내가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야 되고 질병은 치료받아야 되고 죄는 파괴돼야 되고 고통은 떠나야 되고 저주는 파괴돼야 되고 그 생애가 산 것이 예수라는 이름이 전체 그 생애가 이름 안에 다 들었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하신 말씀을 하라고만 하고 하지 말라만 안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규칙이요 법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 되어보겠다고 하다가 야 네가 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감히 하나님을 도전해? 감히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보고 택도 없는 둘이 이건 사단적 일이요 이건 구태타요 혁명적 사건이요 이걸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에덴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두루둔 화염검으로 지쳐버렸다 이 말이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오 근데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감히 불순종하고 도전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만큼 무지한 인간이오 마귀의 지능과 기능을 이겨낼 수 없는 인간이니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지능과 기능을 알고 보고 우리를 통해서 일러주어서 하라 하거든 마귀는 하지 말라 하니 하지 말라는 괴계를 이겨라
하지 말라 하거든 마귀는 하라 하니 하라 하는 괴계를 이겨라.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하라 하거든 하지 말라는 마귀 역사가 있고 하지 말라면 하라는 마귀 역사가 있으니 반드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은 이기는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생활, 죄를 이기는 생활, 악을 이기는 생활, 지옥을 이기는 생활,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요구를 이기는 생활, 이 생활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안 할까? 응? 왜 못 이길까? 응? 왜? 육신은 연약해서 할 수 없다고 로마서에 말했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도전자 구태타를 일으키는 자 사단적 역사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그냥 진멸을 해서 다 지옥분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게 해야 속이 시원할 만큼 그러실 텐데 왜 마귀는 천사 시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덤볐는데도 흑암의 영원한 결박에 가둬서 영원히 지옥분에기로 작정됐고 그를 구원할 계획을 안 세우고 똑같은 죄를 졌는데 우리 인간은 구원하시려고 품속에 있는 아들을 죽이려고 아들을 보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된 분만 한번 흥분된 것처럼 아멘합시다. 참 감사하지 않죠? 참 감사하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봐. 아니 다른 뜻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아들을 죽이는 뜻을 나 살리려고 아들을 대신 죽이나 아니 창조자가 피조물이 하나님을 조전해서 쓰레기처럼 빗자락으로 쓸어서 지옥에 넣어도 시원찮고 아니 지구의 인간이 하나도 없이 다 모조리 다 없애버려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 분이 왜 자기 아들을 보낼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나를 위해 죽어서 나를 살리시나.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나 위해 피 흘려서 죽으러 오신 예수 예수 참 예수 예수. 여러분 성탄은 크리스마스가 아니요 성탄입니다. 우리 잘하려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오늘 밤에 하얀 머리 털과 하얀 수염을 바람에 날리며 오시네. 아니 산타클로스 그님이 수염을 날리고 오던 말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왜? 우린 예수가 오신 날이니까. 우린 예수여야 돼.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하러 왔으니 다시 말해서 죽으러 왔으니 아멘합시다. 다른 것이 어찌 대행될 수 있는가? 산타가 대행이 됩니까? 절대 파괴주의가 대행될 수 없는 거지요. 이 지구가 다 파괴주의를 물들어도 내 손톱만은 죄 하나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피 흘려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탄은 육체로 오신 예수만 겨냥하라 이 말이오. 내게 피 흘리신 예수만 겨냥하라 이 말이오. 그가 가야바에 뜨려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갈보리 언덕을 오를 때 고통에 피를 흘리면서 핏자국을 날리며 오르시던 주님 그리고 정말로 거부한 죽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지옥 가면 이 책임으로 어떻게 갑니다. 이 책임으로 어떻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옥은 가지 말자. 주님의 눈물을 흘리고 땀을 피쏟아 쏟으시며 겟세마네 절규 후 아버지 있은 자니 나에게서 비껴갈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하소서. 십자가라는 중대사의 고통을 앞두고 애절하게 절규하던 우리 주님,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죄인 된 인간에게 의인이 보세요 큰 매를 맞을 때 그냥 쭉쭉쭉쭉 살이 찢어지는 고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차원에서 그래야 되냐 이 말이오.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차원에서 그것이 자기의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살려내고 싶어서, 살려내고 싶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우리 주님, 그 죽음을 바라볼 때 저 죽음은 내 죽음이요, 저 아픔은 나의 아픔이요, 저 고통은 나의 고통이요, 내가 만약에 주님이 저렇게 하나님으로서 영원성을 가지신 그분이 영원히 죽어야 할 내 영에 대신 그가 죽으시는 순간, 피 흘리시는 순간 이 지구상의 죄는 이미 더 이상 나 역사할 수 없도록 중단되고, 우린 회개하는 순간에 죄는 동의서가 먼 것 같이 내 둥지를 보이지 아니함 같이, 아멘 합시다. 바다 물 속에 깊이 빠진 무리알처럼 전혀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야. 예수님의 피 흘려 죽음으로 종결되버렸다 이거야.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태어난 예수의 육신이 당신의 구원의 은총이 십자가의 그 고통과 피 흘리심의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성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왔기는 왔는데 피 흘린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성탄 나와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예수 어덜피 믿지 마. 생각해봐. 예수 육체로 오셨어. 육신을 본 사람들 안 믿어서 지옥 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를 본 사람들 안 믿어서 지옥 갔어요. 채찍에 때려 그 모진 살이 찢어지면서 흘러나오는 피를 본 사람들 안 믿어서 지옥 갔어요. 여러분 피를 보고도 안 믿으면 지옥 가. 죽음을 보고도 안 믿으면 지옥 가.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당하신 그 내 죄 담당하신 피 흘리심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내 안 내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으로
사랑하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도 유익하라. 피 흘리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내 죄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러 오신 예수, 말구역 안에 태어났어도 내가 바라봐도 구원 없어요. 예, 예수님 죽은 자 살린 자들 죽은 자 살릴 때 옆에 있어서 봐도 소용없어요. 그가 피 흘리고 살찐 사건이 내 안에 내 살을 받아 마시오. 영원한 양식이야. 내 피를 받아 마시오. 생명이야. 영원한 음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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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하루를 버틸 양식이 없는데 예수의 살은 영원한 양식이래. 하루를 버틸 음료가 없는데 예수의 피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래요. 아멘하세요. 그 살과 피가 찢어진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내 안에 이루어진 성탄이에요.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나는 지옥 가기 싫어요. 나는 절대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오셔서 나 위에서 살 찢어서 내 살 받아 먹어. 영원한 양식이야. 내 피 받아 마셔. 그리고 내 죄 내놔. 내가 담당하고 죽었잖아. 네가 지옥 가도 고통당할 영원한 죄야. 죽은 것도 다 내놔. 말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범죄한 죄 다 내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범죄한 것도 다 내놔. 하나님과 너 사이에 범죄한 것도 다 내놔.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네가 다 내놔도 이미 해결되는 거야. 내놓는 순간에 끝나. 피 앞에 내놔.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앞에 내놔. 내놔. 도덕적인 자책이 아니야. 자책이 아니야. 양심적인 자책이 아니야. 살려는 의지야. 내 앞에 내놔. 주여 삼창하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야, 주야, 육신의 영혼으로 살며 그 죄악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다. 이러한 나를 위하여 예수가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이 예수의 피 앞에 내 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은 지옥 가지 말라고.